승평 부대부인 박 씨는 월산 대군의 아내로 대군보다 한 살 어렸으며 장안에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. 성품도 착하고 부드러워 시어머니 인수 대비에 큰 사랑을 받았고 시동생 성종도 극진히 예우했는데요. 연산군 또한 본인에게 다정했던 박 씨를 따랐고 세자까지도 맡아 키우게 했는데 야사에는 연산군이 박 씨를 범했고 박 씨의 남동생 박원종이 중종 반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록에는 이런 기록 전혀 없고요. 확인할 길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.